다음 소식입니다. 이라크 모술에서 열흘 전 민간인 200명이 공습을 받아 숨졌는데 어이없게도 미군 쪽의 잘못된 폭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안타깝게 희생된 사망자가 500명이 넘고 어린이만 200명 가까이 될 거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정규진 특파원입니다. 모술 서부의 주택가가 돌무더기로 변했습니다. 잔해 더미를 전동 드릴로 뚫고 삽으로 긁어냅니다. 이렇게 꺼낸 시신이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열흘 전 미군이 주도한 국제동맹군의 공습으로 민간인이 200명 넘게 숨졌습니다. 희생자 대부분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IS 공습 지정과 일치한다며 미군도 사실상 오폭을 인정했습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공격 이후 최악의 오폭 참사입니다. 일자니브 이라크 والجانب الأمريكي الكل يأكدون أنه معركة سهلة مما أدى إلى أن الناس تطمئن ما تترك بيوتها 이런 가운데 사망자가 알려진 것에 배가 넘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중동 전문 매체인 뉴 아랍은 이라크 구조 당국자를 인용해 오폭 희생자가 500명이 넘고 그중 어린이가 190명에 육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국제 동맹군의 공습에 따른 민간인 피해를 집계하는 한 매체는 사건 당일 영국 공군이 모술 서부를 폭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작 국제동맹군의 공습 목표를 알려준 이라크는 이번 참사가 IS의 자폭 공격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정규진입니다.